예, 141페이지요. 법률행위 뭐죠? 취소. 그래서 불확정 유효가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유효로 갈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142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142페이지, 143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이 뭐뭐죠? 취소권자, 취소의 방법, 취소에 뭐 나오죠?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떴다 떴다 비행기 뭐죠? 무사착입니다. 그럼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갑이 있는데, 자, 17세. 자, 당연히 병이라는 누가 있을까요?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자, 갑이 A점 때 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랑? 을. 을은 당연히 뭐예요? 성인이 되겠죠. 한쪽은 무슨 자고? 성년자고 한쪽은 미성년자. 그럼 계약한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아니고 꼭 요때를 보셔야 됩니다. 몇 대? 19세를 항상 보셔야 돼요. 몇 세? 19세. 그래서 19세 기준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만약에 18세라 합시다. 몇 세요? 그럼 18세가 곧 뭐가 넘을 수도 있고, 19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가 되기 전에 여기 기준을 잡아서 19세, 에? 되기 전에 이쪽은 전이죠? 이쪽은 뭐고? 후. 그럼 미성년자가 뭐한 다음에? 계약했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여기 뭐가 되기 전에? 19세 되기 전에 이 미성년자가 에? 뭐할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당연히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할수 있겠어요? 당연히 뭐할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겠지. 그죠? 다음에 미성년자가 여기 뭐가 되기 전? 성년 되기 전에 이 갑이 취소 포기하겠다. 취소를 뭐 하겠다? 포기할 자격이 있는가? 자,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 포기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자격이 있을 것이다. 누구는 성년 되기 전 법정 대리인이야. 당연히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 뭐 해서 포기해서 뭐할수 있어? 확정으로 할수 있겠지. 문제는 누가? 미성년자가 할수 있는 점이 그걸 눈여겨보란 얘기야. 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조문을 읽어보자 그 얘기야. 자, 그럼 140조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무슨 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자, 제한 능력자, 시고,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뭐할수 있다? 그건 140조를 그대로 한번 분해해 볼까요? 몇 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나옵니까? 자, 제한 능력자가 나왔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얘기한다? 네? 법률 행위 능력 제한받는 자죠? 누구를 얘기해? 제가 맨날 나올 때마다 미피피, 미피피 하죠? 자, 질문할게요. 미피피는 대리인 될수 있어요? 네? 단 뭐는 있을 것? 정신줄이 있을 것. 자, 그럼 별개 문제고.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사기. 자, 차고 있죠? 차고가 있는 자, 그 다음, 사기 당한 자, 그러니까 차고가 있는 자, 에? 사기 뭐한 사람? 사기 당한 자가 있겠죠? 자, 이런 자들이 뭐할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네. 그 다음에 이들의 누가 있어요? 이들의 뭐가 있고? 대리인, 또 이들의 뭐 있어요? 승계인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대리인 안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리인 안에는 무슨 대리하고 무슨 대리? 임의 대리인도 있고 무슨 대리인도 있다? 법정 대리인도 있습니다. 승계인은 자, 이들의 특별 승계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있다? 모두 있을 것이다? 포괄 승계인도 있다. 자, 그래서 그 법조문에 대리인을 보면서 생각하기. 무슨 대리도 있고 무슨 대리도 있다? 임의 대리도 있고 법정 대리도 있어요. 자, 승계인을 보고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도 있고 모두 있다? 포괄 승계인.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초점은 복잡하게 다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포인트는 대개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뭐 되기 전? 성년 되기 전 취소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되잖아. 그럼 140 따르게 되면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무슨 권이 있다?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몇 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가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계약하고 성년 되기 전 지가 한 계약을 뭐해서? 취소해서 무슨 자격이 있다? 확정무효 자격이 있구나.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당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몇 조 보고서? 140조에서 누구도 취소권이 있고 미성년자도 뭐가 있고 취소권이 있고 누구도 법정 대리인도 당연히 뭐가 있다? 취소권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41조가 취소의 상대방 있죠? 예? 혹시 계약은 이렇게 으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병으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상속받은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는데 을한테 팔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갔어? 병까지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갑이 뭐 되기 전에 취소를 하려고 그래. 을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 돼? 어? 을한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병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야. 특별한 거 없어. 그러면 처음 계약한 사람한테 뭐 하는 것이지? 취소하는 것이지 이렇게 건너간 자한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130, 142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 된 경우? 확정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였다고 됐죠. 자, 거기다 세 사람 써볼게요. 취소의 방법에다가 세 사람 씁니다. 표의자, 화살표 길게 상대방, 화살표 길게 전득자. 그러면 그 표의자가 에? 취소할 때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지? 처음 계약한 누구? 상대방이지. 하나 건너간 누구는 아니다? 전득자는 아니다. 되겠습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 또 풀이하면 되는 것이고 포인트는 140조에 있는 거야. 지금 142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신경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141조가 취소의 효과 있습니까? 자, 질문할게요. A점 때 계약했다. 그럼 이 계약을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이때 취소하는 거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주고받았던 거 다 원위치해야 되지. 그러니까 취소의 효과는 그때부터다. 처음부터다. 그래서 141조 보라고요. 취소의 결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가 아니고요.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시험은 정상적인 지문을 자꾸
비정상적인 문장으로 바꿔놓고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야?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로 고쳐내겠어요? 언젠간 그때부터로 고쳐낸다고. 읽으실 때 뭐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뭐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건 그러니까 취소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가는데 특징은 미성년자도 지가 계약해놓고 뭐 되기 전? 지가 한 계약을 뭐할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 성년 돼서는 당연히 할수 있겠지. 그죠? 그럼 거기 140조에 미성년자도 뭐가 되기 전에? 성년 되기 전 지가 한 계약을 확정 무효로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140절을 먼저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144페이지 갑시다. 자, 5번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1, 2, 3, 4 중에서 몇 번? 3번이었지. 저 3번을 추후로 뭐 해서? 인정해서. 그죠?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4번. 확정 유효로 가겠다는 얘기야. 3번이 뭐죠? 불확정 유효 상태 있잖아. 그걸 추후로 뭐 해서 인정해서 어디로 가겠다고 확정 유효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취소. 포기를 선언해야지 확정 유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취인 뜻은 뭐라고요? 취소, 포기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번 제목은 다른 말로 뭐다? 취소, 포기 이 얘기야. 취소 뭐라고요? 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후로 뭐 해서? 인정해서 무슨 세계로 가고 싶으면 확정 유료 가려면 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 취소 X 취소 포기 동그라미 해야지 되는 거지. 뭐 하면 안 되고 실제 취소하면 안 되잖아. 취소 포기를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가로 1번 의의 있죠. 가로 1번 있죠.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가로 열고 취소권을 뭔다? 포기. 그 너무 길어서 네 글자로 고쳤어. 뭐라고? 취소 포기를 말한다. 따라서 추인 취소 포기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러면 그 위에 144조가 있습니까? 자, 143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몇 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총칙에서 이 144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총칙 다른 이야기들이 다 풀려. 몇 조가 풀리면? 제일 어려운 조문이 144조야. 여러분들이 이 조문이 풀리면 총칙이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문제 풀 때마다 이걸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이 붙는다는 얘기야. 이게 풀리면 145페이지에 있는 법정 추인도 풀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46조 취소권 소멸이란 이 146조도 풀린다. 거꾸로 얘기하면 몇 조가 안 풀리면 145조, 146조 풀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여러분들이 조문을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언제 다 해? 왜? 매일 감옥이 바뀌면서 매일 듣는 양이 많죠. 그러니까 어느 날 총칙 보려면 민법 보려면 이것도 언제? 자꾸 한숨이 난다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걸어왔어? 아니면 누가 끌려왔어? 태어나서 한번 언제 본인이 여러분 스스로 원해서 공부를 선택해 본 적이 있냐고. 아니, 물론 여타 해서 어차피 올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기 온건 스스로 온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즐겨야 돼. 이게 즐기는 게 아니고 맨날 인생 쓰고 있잖아. 이걸 언제 해야 돼? 언제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민법도요. 그냥 그래, 주문 두 개만 가지고 하자. 공부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동영상 듣고 막 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노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설렁설렁 하면서도 뭐야? 점수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총칙도 막 하지 말고 144조가 풀리면 다른 게 풀릴 거야. 그렇게 140, 자꾸 이걸 노력하란 말이야. 그 조문을 하나 딱 깨달으면요, 이게 무슨 뭐 인생이 뭐냐 그런 건 아니잖아. 인생이 뭐고 죽음이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틀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그거 못 거기까지 내가 생각이 미치지 못할 수가 안할 필요가 없잖아.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몇 조? 1항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그럼 잠깐 봅시다. 144조가 뭐의 요건이야? 제가 다른 거안 하고 요구하고 144조만 비교하면 되거든. 자, 144 추이인데 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취소, 포기는. 아,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추. 1항이죠? 추인 이럴 때잖아, 이렇게. 이 추인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아니, 이 추인 뜻이 뭐 하면 돼? 취소, 포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란 말 있지. 뭐라고 했어요? 취소의 뭐라고? 원인이 뭐요? 소멸이었어요. 소멸된 뭐요? 후라고 돼 있다고. 그럼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는 시점이 언젠가? 잘 이해가 안될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저는 일단 한 글자로 고쳐. 땡으로 한번 고쳐보라는 얘기야. 뭐라고? 그럼 땡 뭐라고요? 후. 그 다음.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그랬지요. 그러면 후에 해야 뭐가 있다? 해야만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조문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뭐가 없으면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슨 원인이 존재해? 취소 원인이 존재하죠.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누구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슨 원인이 있어? 취소 원인이 존재하잖아. 그러다가 아이가 성년되는 날. 뭐가 되는 날? 언제 성년 되죠? 생일이 언제예요? 예? 12월 20일. 이분은 언제 성년 되는 거야? 자기 생일 오전 0시죠? 그럼 12월 20일 오전 0시에 됐을 때만 19세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면? 성년 되는 날, 무슨 능력을 취득한다? 법률, 행위 능력을 취득한단 말이야. 그럼 법률 행위 능력이 있는 거지? 법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법대에 있는 거 없는 거야? 법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날? 성년 되는 날, 법대 졸업하면서 취소 원인도 소멸하는 거야. 언제요? 그러니까 이 땡이 언제 땡이야?
메시아가 된 후.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초문에다가 추위는 성년 된 후 해야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적어놓지. 뭐 이거 갑자기 취소 원인 소멸하니까 모르잖아 지금. 그럼 언제 땡쳐요 취소 원인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몇 세 후? 이게 19세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미성년자는 후야 전야? 예? 후의 반대말이 뭐야 이게? 전이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는 누구는? 미성년자는 무슨 자격이 없다. 아니 추인 자격이 없다고. 무슨 자격?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미성년자가 뭐가 되기 전 성년 되기 전 갑은 뭐는 할 수 있어도 취소 자격은 있다 없다. 자격은 있었지 그죠? 근데 여기 무슨 자격? 취소 포기 자격은 없다. 이 취소 포기를 갖다가 두 글자로 고친 말이 뭐야? 응? 추인 자격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몇 조에서? 144조 1항에서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막 어깨에다 힘주고 막 눈에 힘주고 막 벌려지 마시고 모든 힘을 다 릴렉스 하시고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뭐다? 글씨고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다 생각하시고 처음 보는 글자야. 외국어야. 추인 뜻이 뭐라고? 취소 포기는 취소 원인은 뭐요? 소멸. 그럼 취소 원인은 언제 소멸돼?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이 있다가 뭐가 되는 날? 그러니까 19세 후에 해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럼 뭐가 되기 전까지는? 성년 되기 전까지는 무슨 자격이 없구나. 추인 취소 포기 자격은 없구나. 됐죠? 잘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가 지가 취소도 하고 취소 포기 다 있으면 법정대리는 뭐 필요해? 하나만 할 수 있다고 뭐? 뭘 안 되고? 됐죠? 그럼 이제 144조 2항을 봐. 몇 항이요? 144조 2항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1항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제1항이란 말은 뭐예요? 1항은. 아니 땡 후야 땡 전야. 제1항은 성년된 후라는 얘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이게 땡 후 그 다음에 누가 할 때 법정 대리인 뒤에 후견 뺄게요. 법정 대리인이 뭐 하는 경우에는 추인하는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넘으면 19세 후는 법정 대리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 그러면 이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바꾸고 싶어. 뭐로 바꾸고 싶어? 이걸 뭐 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이것만 바꾸면 되지. 이거 뭐로 고치면 돼? 땡전. 누가? 응? 법정 대리인이. 예? 뭐 하는 경우는? 추인하는 경우에는 뭐야, 당연히? 적용하겠네. 그래서 144조를 통해서 야 이 점을 내가 이해하면 총칙이 풀린다는 그 말이 진짜 인간인가 한번 꼭 생각해 보라고. 그럼 제일 어린 데가 여기야. 몇 조가? 그러면 여러분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미성년자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땡전 상태는 너 일로 와봐. 무슨 상태요?
그러면 땡전 상태 너 일로 와봐. 그럼 땡전이 뭐야? 아, 미성년인데 조문에서는 아니 취소 원인 소멸되기 전너 일로 와봐라는 얘기 아니야. 그걸 몇조를 통해서 그걸로 해서 그것만 딱 이렇게 딱 잡죠. 그게 이해되네. 다른 것들 저건 뭐 최상시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단지 최고가 지금 누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는 것뿐이지. 시간 되면 다 정립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욕심쟁이 돼가지고 1월, 2월 달다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고요. 저런 글자들이 자꾸 흔들리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났다 안 났다 막 흔들린다고. 그러다가 전종 이게 뭐야 돼 이렇게 전자. 안정적 글자가 잡혀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몇월달 가서 5월, 6월 가가지고 딱 정립되면 되잖아.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있거나 한 2년 전에 하신 분들이 있잖아. 다 달라요, 같아요, 지금. 지금 딱 여기는 처음인 분들 다 처음일 수도 있겠지. 근데 과거에 있는 분들이 있어, 없어? 있어. 몰라, 나는 누군지 모른다고, 그거는. 어쨌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몇월 달까지. 5월, 6월까지 이 글자들이 나한테 뭐 해야 돼? 나한테 딱 붙어, 이렇게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기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그게 처음엔 힘들지만 그렇게 떠듬떠듬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 가시는 분은 나중에 점수가 좋아. 근데 이제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동영상 듣고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막 빨리빨리 할수 있는데 생각 안 하고서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들 있지.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 글자들은 나중에 내게 안 돼. 그래서 뭐 떴다 떴다 했긴 무사착도 그 조문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무사착이래서 하는구나.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하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무사착은 취소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달라요 나중에. 그래서 당장 가서 오늘 미성년자 보고 뭐라 한다. 아직 뭐 되기 전 19세 되기 전이잖아. 그 19세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이 이렇게 존재하다가 성년되는 순간 그제는 취소 원인이 없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취소 원인 소멸되는 19세 되기 전 미성년자 일로 와봐. 그죠? 너는 네가 한 계약을 뭐 되기 전, 땡전 되기 전 너는 뭐할수 있어도 취소해서 확정무효 자격은 있어도 네가 한 계약을 뭐 해서 취소 포기 그두 글자로 뭐 했어? 그러니까 취소하느냐 취소 포기하느냐 그 얘기지. 그 취소 포기를 뭐라 한다? 추인 자격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땡전 누구는? 법정 대리인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뭐할 것이고 취소 네가 마음에 들면 취소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뭐가 돼 있으면 성년된 후는 나는 네 일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왜? 그다음부터 네 인생이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된 후는 만약에 18세 11개월이야. 이 사람 몇 세, 몇 개월? 18세 11개월이야. 그럼 곧 얘가 뭐가 돼 버려? 얘가 뭐가 돼 있으면 그럼 뭐가 됐어? 19세 후지. 그럼 지가 뭘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취소 포기한 건이 사람 자유지. 그럼 누구는 없어? 법정 대리는 없어. 부모는 있어 없어? 살아있는 부모는 있지만 법정 대리는 몇 세까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분이 있으면 빨리 그 아이 키워야 된다는 그 법적 의무에서 벗어나는 얘기야. 몇 세까지? 만 19세만 너 키워주고 먹여준다 그런 얘기야.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무슨 문제로 들어가? 법률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등록금 줄 때도 금전 소비 대체 해가지고 뭐야? 사인 받아놓고 용돈 줄 때도 뭐야? 사인 받아놓고 다뭐 하래? 받아놓으란 얘기야. 아니 다 사인 받고 받아놓고 가라 그러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거 할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 나중에 돈을 벌어서 뭐 해야, 아니 벌어서 뭐 해야 될 거야?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쓴다면 함부로 돈을 쓰겠냔 말이야. 돈못 써요. 그럼 나중에 얘가 나중에 뭐야? 자기가 돈 벌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갚을 의무가 도의적으로 생기잖아. 그럼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뭐야? 야, 그때 몇월 달거 갚아봐라.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용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애가 용돈을 안 줘. 그럼 섭해 안 섭해? 섭할 거 없어. 당당하게 뭐야 그냥? 펴놓고 야 이거 내놔. 내가 이자는 안 받아도 이 원금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아이가 존경을 할 수도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으면요. 주고받는 모 속에 금전 속에 뭐야? 효도도 클수 있다고. 그 나이 들면 뭐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입은 벌리지 말고 지갑을 갖고 벌려야지 뭐야 좋아하잖아. 그럼 그만한 걸 갖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기업 잘 선택하신 거야. 뭘 갖다가 잘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 뭐할수 있어도 미성년자는 뭐할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취소 포기해 놓고 취소하라고요. 취소하면 어디로 가고? 확정 무효. 취소 포기는 유효. 그러니까 뭐 되기 전? 땡전 미성년자는 취소 자격은 있어도 취소 포기 추인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144조에 있는 이 추인은 취소 포기죠. 그럼 취소를 포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야 돼? 아니, 상식적으로 취소를 뭐 하려면 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할수 있는 법률 행위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게 취소 포기지. 그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 맞아요? 아니, 미성년자가 뭐가 돼서 성년 돼서 나 취소 포기한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144조란 말이야. 몇 조? 144조입니다. 자, 그래서 14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야? 인식하고 추인해야 되겠죠. 왜? 자발적 취소 포기이니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밑에 6번에 무슨 추인이 있어요? 법정 추인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법정 추인 들어가기 전에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지. 무슨 권자? 취소권자하고 무슨 권자? 추인권자. 그러면 땡전 미성년자는 취소권자가 될수 있지. 근데 땡전 미성년자는 추인권자는 아니란 얘기지. 그죠? 그러면 땡전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자이면서 땡전 법정 대리인은 추인권자가 될수 있겠지. 그죠? 거기 가서 땡전 미성년자 너는 무슨 자격은 있어도 취소 자격은 있어도 추인 자격은 없다. 그러나 나는 취소 자격도 있고 추인 자격도 있다. 그래서 140조하고 몇 조요? 144조죠? 그럼 잠시 그걸 확인해 보고 갈게요. 141페이지 보시면 자, 확정무효 맨 위에 1번 있죠? 취소권자가 있고요. 밑에 1번이 뭐 있어요? 추인 있죠? 그러면 그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맨 위에다가 무슨 권자 적으시고요. 취소권자 반대 화살표 추인권자를 적어보세요. 맨 위에다가 무슨 권자? 취소권자 반대 화살표 무슨 권자? 추인권자 넣고요. 자, 화살표 위에다가요. 법대. 밑에다가 미.
성년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법대는 당연히 모두 할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법대라는 것은 뭐 선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가 20세 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지. 자, 밑에 미성년자는 왼쪽에 뭐는데도 취소권자는데도 뭐는 안 된다. 추인권자는 아니다. 한번 정리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145페이지, 145조 법정 추인을 볼게요. 무슨 추인이요? 자, 법정 추인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무사착이죠.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것은 무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요? 그럼 이제 미성년자 법률 행위에 관해서 전조 규정에 의하여 자, 추인할 수 있는 후라고 돼 있죠. 자,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가 있는 후입니까?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건 뭐가 된 후야? 성년된 후.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보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뭐 나중 문제고. 자, 그럼 거기 1호 제목이 뭐죠? 전부, 일부, 이행. 뭐 예를 들면 할부금을 주는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행을 청구한다. 세 번째는 경계, 과거 채무 소멸시키고 신채무 만드는 합의. 네 번째는 담보를 제공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를 양도한다. 또는 강제 집행 들어간다. 자, 이건 사유죠. 조문에 각호 세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법정 추인은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한 것이 아니고 법정 사유가 나타나면 1호 사유, 2호 사유, 3호, 4호, 5, 6호 있죠? 그런 사유가 나타나면 추인으로 뭐 한다? 본다지. 아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지? 아, 여기 그대로 남아 있네. 아까 여기 뭐 해서? 최고를 해서 본인이 점점점점 답이 없으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문에서 취소 포기로 뭐야? 간주해버리는 제도가 있었지. 그죠? 이런 제도는 당사자 의사를 묻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를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자, 그럼 거기도 뭐할수 있는 후라고 돼 있어. 추인할 수 있는 후라고 돼 있잖아. 질문할게. 미성년은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18세 12개월짜리가 뭐가 돼서? 성년 돼서 후죠. 성년 돼가지고 얘가 거기 뭐를 하거나 1호가 뭐요? 전부, 일부, 이행하죠? 하나만 예를 들게. 할부금을 주는 경우. 뭘 주는 경우? 그럼 뭐가 돼서? 성년이 돼가지고 이 갑이 만약에 뭘 주면? 할부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145조 몇 해당한다? 1호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된다? 추인으로 뭐 한다? 간주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결정돼요? 확정 유효가 된단 말이야. 뭐가 된다고요? 무한 적은 없어도. 아니, 성년대로 내가 취소를 뭐 한다? 포기하겠다. 라는 말은 입방구부터 한 적이 없어. 근데 뭘 줬단 얘기는? 합의금을 줬다는 얘기는 지 과거의 계약을 뭐 하겠다는 거야? 인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더 이상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인정하겠다는 취지니까 무슨 취인이다? 법정 취인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야. 그럼 계약이 뭐가 돼버려? 확정 유효가 돼. 근데 아까 144년 지가 뭐해서 성년 돼가지고 지가 내가 취소를 뭐하겠다 포기하겠다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성년대로 할부금 줬다는 얘기는 법정 취인 된다는 얘기야. 그럼 뒤집어서 여기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할부금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취인할 수 있는 후가 아니죠.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없으므로 취소 포기 자격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뭐 줘봐야? 할부금 줘봐야 이건 무슨 취인이 아니다. 법정 취인, 여기에 법정 취인으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네? 취인 간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145조도 밑에 사유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말 뭐 할 수 있는 후, 그러면 그 말이나 144조에 있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나 같은 말이란 얘기야. 미성년자는 추인 자격이 없잖아. 그럼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것은 뭐야? 땡 후에, 그런 얘기야. 몇 세가 된 후에, 19세 된 후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있어야지 무슨 취인이지? 그럼 후가 아니고 뭐라면?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해봐야 무슨 취인이 아니다. 법정 취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법정 취인의 키워드는 거기 뭐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건 있잖아. 요건 취소 원인이 뭐한 후? 종료한 후 있죠. 맨 위에 의 봅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안에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취소 포기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있는 때 취소권자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뭐하는 것? 취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무슨 취인? 2번, 따라서 법정 취인은 취소권자 추인, 취소 포기 의사 필요 없고 취소권에 관한 인식도 필요하지 않죠. 그럼 앞 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145조가 제목이 무슨 취인? 법정 취인이니까 그 5번 있죠. 144페이지 5번 있죠. 144조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인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임의 취인이라고도 하지요. 무슨 취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목을 잘 못 봐. 144페이지 5번 제목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취인해놓고 가로 열고 살짝 뭐라고 돼 있어? 임의 취인이죠. 그럼 임의 취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거지. 근데 145조는 법이 정한 그 사유만 있으면 추인 간주하는 제도니까 취소권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거야.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근데 출발은 같지. 뭐가 된 후? 성년된 후. 그래서 이 145조는 타겟이야. 시험 문제. 그래서 모의고사 때 이거 내면 어떤 날은 맞히고 어떤 날은 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리면 계속 틀리든지, 맞으려면 계속 맞든지 그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기분에 따라서 잘 맞히는 날 찍고 안 되는 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조?
근데 145조 하기 전에 몇 조가 먼저 튼튼해야 돼? 거기서 비교하는 거니까. 자,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 그래서 그 사유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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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질 것이다. 그 사유는 나중 문제고 법정 출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 자, 다음에 147페이지 갑니다. 자, 맨 꼭대기에 4번 있습니까? 추인 의사 및 인식 필요 없죠.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추인은 취소권자에게 추인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취소권자에게 취소권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죠. 자, 법정 추인의 효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미 추인은 지가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것이고 이건 법률 규정에서 추인 간주하는 제도죠. 결과는 같아도 의미는 다르다. 자, 다음에 이제 146조입니다. 취소권에 뭐라고요? 자, 질문할게요. 취소권이 소멸하면 계약이 어떻게 돼? 아니, 취소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취소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계약은 뭐가 돼요? 확정 유효가 되겠네. 그럼 먼저 봅시다. 취소권은 뭐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거기 추인할 수 있는 날 가로 묶으시고 질문할게요. 언제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럼 뭐야? 19세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얘기지. 자, 그럼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맨 위에다가 빈 여백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날. 자, 반대 화살표 길게 하시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 그리고 그 화살표 위에다가요, 18세. 매매라고 적으세요. 매매. 자, 왼쪽은 제목이 뭐죠? 자, 18세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 왼쪽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면 몇 세부터 3년이라는 얘기야? 18세로부터 3년이라는 얘기지. 자, 질문할게요. 미성년자 18세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로 하면 몇 세부터?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맞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146조를 가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렇게 고쳐냅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분명히 뭐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도 있다고요. 그래서 추인 기준 3년 또는 계약 기준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18세 매매했습니다. 자, 146조로 대입하면 어떻게 대입이 되죠? 146조는 모 기준 3년, 추인 기준으로부터 몇 년? 3년. 또 법률 행위 기준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럼 대입합시다. 18세 취소할 순 있어도 뭐는 안 된다. 추인 안 되죠. 그러니까 왼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럼 몇 세부터?
19세 기존으로부터 몇 년? 3년이란 얘기예요. 그 몇 세? 22세 이란 얘기죠. 이건 언제 법률 행했어요? 18세 때 계약했잖아. 그 몇 세? 18세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란 얘기네. 그 몇 세요? 28세란 얘기네요. 어느 게 먼저 끝났어요? 이게 먼저 끝났네. 그럼 적어도 몇 세까지? 22세까지 에? 뭘 하지 않으면 주인이 아니고 뭘 하지 않으면 취소를 안 했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계약이 확정 유효가 될 것이다. 자, 이걸 17세라 하면 어떻게 돼? 17세. 자, 여기는 19세 기준입니까? 17세 기준입니까? 17세가 아니잖아. 19세로부터 몇 년? 근데 몇 세 계약했어? 그럼 몇 세 얘기해? 그럼 어쨌든 몇 세까지? 이게 먼저 빨랐잖아. 22세까지 뭐 하지 않으면? 취소 안 하면 이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자, 그럼 이게 15세로 합시다. 15세로부터 3년이야? 19세로부터 3년이야? 이건 변함이 없네. 그럼 이거 몇 세? 몇 세? 어쨌든 뭐가 먼저 끝났어? 됐습니까? 그래서 몇 조? 146조. 아, 그러면 그것도 뭐야? 성년된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되겠죠.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뭐 하지 못하면 취소를 못했죠. 그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6조를 보게 되면 몇 조요? 146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하고 뭐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 통정 허위 표시는 몇 번입니까? 둘이 짜고 했어요. 몇 번? 효력이 몇 번이야? 확정 무효 상태죠. 그럼 확정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거나 말거나 계속 무슨 상태? 확정 무효 상태지. 그죠? 통정 회피 시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응? 타당성 무효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급여가 아니야? 불법 원인 급여니까 무효니까 여전히 돌려받을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사기는 무효다 취소다? 내 100억짜리 토지를 갖다가 예? 10억에 팔았다는 얘기, 사기당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146조로 들어가면, 사기가 146 들어가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이야. 사기를 뭐 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둘 중 어느 한 기간에 먼저 끝나는 때가 있겠지. 그 기간에 뭘 하지 못하면, 취소 못하면 취소권이 뭐 해버려? 소멸하면 그 계약은 뭐가 돼? 그러니까 통정 OEPC 100억대 토지를 둘이 짜고서 을한테 넘겨줬다. 10년 지나도 여전히 모임으로 여전히 무슨 상태니까? 확정 무효 상태니까 그건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급여가 아니니까. 근데 사기당해가지고 100억대 토지를 10억에 팔았단 말이야. 근데 일정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가봤다는 거야? 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뭐하고 뭐는 차이가 있는 거야?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야 취소야? 2번 아니야? 2번. 그러니까 의사 능력 없는 상태에서 뭘 계약해가지고 뭘 줬어? 그럼 2번이지. 그럼 몇 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여전히 뭐야?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급여가 아니니까.
근데 사기 당해서 만약에 100억 대 토지를 준 경우 있잖아. 아니, 행위 능력 합시다. 무슨 능력? 무능력자가 계약을 했어. 자, 상속받은 토지를 팔았어.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니까 당했을 거 아니야. 그럼 행위 능력 없는 자가 일정 기간에 뭘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뭐로 간다고? 그럼 돌려받을 수가? 그러니까 조문에 뭐라고 적힌 것하고 조문에 무효라고 된 조문과 법조문에 취소라고 적힌 조문의 차이는 뭐냔 말이야.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으면, 취소해서 확정 무효를 만들어서 돌려받지 않게 되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뭐하고 뭐를 구별하는 거야? 무효와 뭐를 구별하는 거야? 취소를 구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야. 자, 다시 아까 표가 있는 것으로 가세요. 표. 표 있는 것으로 가세요. 표가 어디 있었어요? 141페이지 있었죠. 자, 불확정효가 밑에 확정효로 가기 위해서는 추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 추인은 언제 할수 있습니까? 밑에다가 144조 보입니까? 그 밑에다가 밑으로 내리셔서 점점점 내리셔가지고 밑으로 점점점에서 땡후. 다음 법정 추인 있습니까? 141페이지. 141페이지. 표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법정 추인 찾으셨습니까? 145조 있죠. 밑에다가 역시 마찬가지 땡후입니다. 다음 146조 보입니까? 밑에다가 땡후. 불확정유효 상태에 있는 것들이 어느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확정유효로 가기 위해서는, 자, 성년된 후 추인, 취소, 포기할 수 있죠. 다음, 법정 추인도 뭐가 된 후, 성년된 후 사유가 있어야지 법정 추인으로 간주합니다. 또, 취소권 소멸도 무한 날로부터, 성년된 날로부터 3년 내 해야 된다고 그랬지. 또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그건 제껴놓고 전부 다 뭐예요? 땡땡땡이란 말이야. 땡후 땡후 땡후란 말이야. 그래서 취소는 노래 두 곡으로 끝낸다. 떴다 떴다 비행기 무사 착륙. 불확정유효 상태 있죠. 그것이 무슨 세계로 가려면 확정유효는 뭐예요? 땡땡땡. 학교 종이 뭐다? 땡땡땡. 취소는 두 곡입니다. 뭐? 떴다 떴다의 비행기 뭐야? 무사착한 것. 그게 불확정유효 상태 있죠. 그것이 몇 번으로 가려면? 4번으로 가려면 뭐다? 학교 종이 뭐다? 땡땡땡. 땡후 땡후 땡날로부터 3년이란 얘기야. 그래서 144조를 먼저 잘 이해하시면 145조도 146조도 이해할 수 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